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와, 이걸 보시면 어린 시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요? 자, 어린 시절에 이거, 아유, 꼭, 이게 뭐같이 생겼나요? 아, 강아지 꼬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강아지 꼬리처럼 생겼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 이거. 아, 지금 이제 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거를 차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월 정도나 이게 가을, 늦가을 되면은 이게 완전히 연글거든요. 완전히 연글으면 이게 옛날에, 구황식물로 썼던 거잖아요. 이게. 구황작물이었죠. 저 어떻게 보면은 작물이라 그럴까? 구황식물이라 그럴까? 이거를 뭐 같이 생겼나요? 이게 조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조. 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보세요. 강아지 풀. 이렇게.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차로 만들려고 뽑고 있는 중에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지금 오늘 요만큼 지금, 지금 어제도 차를 만들어 놨고 오늘은 이제 차를 채취해서 그 만드는 것까지 한번 좀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강아지 풀이 여러분 저희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요거를 코 있는,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사람은 굉장히 이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좋아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강아지 풀을 살살살살 하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그, 뭐 피부병이 있다거나 막 그럴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 풀이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황금 뭐 강아지 풀도 있고 여러 가지 강아지 풀이 있는데 이 강아지 풀 지금 요거를 지금 이제 요거 윗부분, 밑에 부분은 잘릴 거예요. 요 윗부분을 차로 만들 거거든요. 요거 차 만드는 거는 이 편에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 편에서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는, 아, 여러분 눈이 구백냥이라 그랬나요? 눈의 중요성이, 눈을 밝게 하고, 눈 충혈에도 좋고, 눈의 안구 건조증에나 뭐, 이런데 눈을 촉촉하게, 아름답게 촉촉하게 할수 있는 게 아마 요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강아지풀이. 근데 이건 좀 강아지풀은, 좀 이렇게 찬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 그래서 몸이, 차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요, 여러분. 아, 이 강아지 풀에는 이거를 지금 이제 이걸 잘라서 이걸 말릴 거예요, 지금. 말려서 차로 복용할 거거든요, 차로.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10월 달에 되면은 이게 완전히 익어서 이거를 비벼서 그 좁쌀처럼 이거를 대신 밥에다가 넣어서 밥도 짓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변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몸이 막 자꾸 붓고 소변이 잘안 나오고 그럴 때 붓기를 내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열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변비에도 이런 거이 차가 좋으니까 변비에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해열 작용에도 좋고 이뇨 작용에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찬 사람들은 몸이 찬 사람들이 너무 이거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설사 배탈 설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나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없던 시절에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는데 썼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채취하셔서 차로 지금은 차로 좀더 있다는 이제 이거를 조처럼 요거 강아지 쌀 넣어라. 이름을 그렇게 붙여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강아지 풀. 요렇게 지금 어디든 굉장히 많죠? 이거 뽑으려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도 하나하나 지금 계속 뽑고 있는 중에 여기는 지금 제가 남겨뒀어요. 이거 촬영하려고 지금 남겨뒀거든요.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풀도 제거해지면서, 이걸 없애면 풀도 제거되는 거잖아요, 풀도. 여기가 익으면 아주 좁쌀처럼 익으면 나와요, 이게. 보세요, 제가 이거 카메라가 어떻게 해야지 잘 잡힐까.
이렇게야 잘 잡힐까? 잘 잡히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강아지 불은 다 아시죠? 강아지 불. 이렇게. 거의 강아지 불은 다 아신다고 봐요. 여러분. 이렇게. 생겨서 마디가 있고, 이렇게. 이거에 전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설도 많은데 여러분 이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 네, 피부 질환에도 굉장히 좋다고 참 들은 것 같아요. 참 피부 질환에도 좋다고 들은 것 같고요. 버짐이나 이런 거 잘 있는 분들 이런 거 끓여서 발라도 좋고요. 몸이나 종기 같은 거에도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여러분도 만들어요. 저도 이제 지금 채취에 가서 저도 한번 승아님한테 부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제가 요거랑 같이 찍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강아지 풀. 네, 감사합니다.